우리 삼지역에서 특별히 그 준비한 오늘 초청 강연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미래유학 대표이신 안영찬 님을 모시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정도. 네.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자, 여기서 이 숫자를 좀 기억을 해야지 강의 듣기가 쉽습니다. 그래야 삼성의 지주회사는 사실은 에버랜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삼성전자인 줄 알아요. 돌아가면서 지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전문용어 써도 괜찮죠? 네. 그러다가 국제적으로 개망신 당합니다. 걸려요. 어떻게 걸리냐? 아니 어떻게 내부에서 직원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14층 건물 4-8블록 아래 서버실엔 서버가 숨겨져 있다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3분의 1을 자주 유지하는 삼성 얘기입니다. 이 삼성의 지분 소유도 많이 끝나고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삼성에서 삼성의 실질적인 오너 회사를 하고 있는 에버랜드가 제일 많이 벤치마킹하는 데는 디즈니입니다. 여기서 숫자, 전 페이지에서 제가 숫자를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삼성그룹은 삼성그룹 전체 매출의 60% 삼성전자, 삼성그룹 전체 현금 캐시플러의 60% 삼성전자. 몇 프로라고요? 60%. 아, 좋습니다. 그런데 밑에 제가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벤치마킹하고 경쟁사라고 얘기하는 애플 그림을 그려놓고 숫자로 보면 1대 8, 1대 20이라고 써놨습니다. 슬픈 얘기예요. 아마 저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약을 잘못 먹었다 그랬다. 그래서 그렇지 젊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 갤럭시를 가지고 계십니다. 갤럭시는 폰을 팔면 삼성이 1달러 내고요. 애플은 20달러 내고요. 그동안 계속 삼성을 버텨오고 그래도 반도체는 우리가 앞서지 반도체는 우리 거 쓸 거야? 천만에 맞서 재작년부터 애플은 애플의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M10이죠. 칩 하나 팔면 삼성이 1센트를 내기면 애플은 8센트를 내겠죠. 즉 칩 할 때 8배 먹을 거예요. 폰 팔 때 20배 먹을 거예요. 바보 좋죠. 혹시나 의구심을 가지실까봐 이 자료를 왜 11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냐? 우리나라 어떤 언론도 실제 팩트를 전해주는 언론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2020년에도 애플보다 뒤졌습니다. 애플이 만들어내는 프로덕트 몇 개, 폰, 와치, 헤드, 여러분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의 프로덕트, 삼성전자 전체가 만들어내는 프로덕트 셀 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렇습니다. 2021년 강국이 더 벌어져요. 2022년 12와 18위로 공급이 됩니다. 매일경제나 한국경제 어느 페이지에도 이런 페이지를 담그고 있는 페이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숫자 일일이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만 기억해 보실까요? 매출 365244 294680 34294 3배 차이 납니다. 주가 이렇고요. 아, 주가 보세요. 애플 주가 식사하시면서 체하지 않으시면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 보면 별표가 있어요. 저 별표가 있는 날 제가 이 강의를 만들었어요. 아, 바보 왜 안 샀을까 저때. 네, 주식하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대학원 전공이 재원관리예요. 그리고 주식 지금도 쳐다본 적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아침에 좋은 분들 만나서 강의하고 공부하고 발표하고 이런 거로 공부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샀으면 오늘 아침에 여기서 뵐 일이 없었겠죠. 사람이 나옵니다. 오른쪽 왼쪽 잘 보세요. 오른쪽 아시는 것 같아요. 왼쪽 누구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아시는 것 같아요. 왼쪽 아는 것 같아요. 오른쪽 알아요? 왼쪽 알아요. 그러면 넘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다음 사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위험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사생아예요. 입양시킵니다. 이 사람이 입양시키고 나서 한 번도 연락 안 하다가 다시 CEO로 복귀해서 췌장암이 걸렸다는 기사가 신문에 나니까 전문 용어로 바이오로지컬 파트너리라고 자기가 센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한번 연락합니다. 아들 괜찮냐? 몸 괜찮냐? 내가 너 생부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했냐? 세계 최고의 부자예요. 스티브 잡스. 혹시 나 오해할까봐. 아흔 가까이 돼가십니다, 지금. 이 양반의 직업은, 카지노 전문 경영인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유 카지노도 있고, 자기가 전문 위탁 경영하는 카지노도 있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른쪽에 있는 회사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회사 샤오미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보조 배터리 가지고 계세요. 거기에 시장 점유율 1위, 그것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여러 가정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일비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많이들 사고 계세요. 샤오미입니다. 두 번째, 하이얼이라는 회사예요. 여러분 회사나 집에 만약에 하이얼이 있다, 심각한 거예요. 웬만하면 굶주고 살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품질에 문제가 있는 슬슬 특판으로 한국 시장을 잠식을 합니다. 저 하이얼인데 2016년에 LG와 삼성전자가 그렇게 벤치마킹하던 GE를 사버려요. 게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하죠.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제일 고민했던 거는 과연 어제 축구 경기 결과를 들 거냐 말 거냐 했어요. 0-0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월드컵을 보더라도 저처럼 보는 사람들에는 얘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하이센스. 오늘 저녁부터 열리는 월드컵 경기 전광판을 자세히 보시면 하이센스라는 글씨가 그냥 확 크게 들리실 겁니다. 그리고 스코어하고 시간이 남는 메인 페이지 밑에 저 하이센스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중국의 가전에서요. 온리 두 개만 합니다. 근데 월드컵 공식 스폰서를 쓰고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 정말로 타이핑하기 싫지만 삼성이 그래도 이쁘게 잘한 거 삼성페이라는 거에 도전을 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도전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오냐면 삼성전자 갤럭시 세계 1위 이런 기사 많이 나와요. 근데 2022년 봄까지 기준으로 하면 애플이 다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진짜 잘한 거였습니다. 바로 제조 베이스의 전략입니다. 제조 옆으로 접히는 폴더볼, 위아래로 접히는 폴더볼. 이 제조업을 잘하기 때문에 초격차를 인정하는 거예요. 열리고 닫힘에 수많은 시련이 있어야 완성도가 올라갑니다. 이를 통한 초격차 삼성전자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삼성전자입니다. 앞에 보시면 삼성그룹, 즉 한국경제 3분의 1을 자주 유지하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에버랜드가 가장 많이 벤치마킹 하는 게 디즈니랜드라서 너무 합니다. 그런 디즈니랜드를 보고 우리도 이와 유사한 창의적인 거 가지고 먹고 살아보자라고 스티브 잡스가 도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회사가 픽사고 토이스토리고 이렇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재밌는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뭐죠? 연배들이 많으시니까 잘 모를 거예요. 이 친구 이름이 니모예요. 이 애니메이션은 이 사람이 고생해요. 니모 아버지만 고생합니다. 지금 세대하고 똑같아요. 갑니다. 자, 이 여자분 사진은 제일 마지막에 들여다가 스티브 잡스의 와이프예요. 스티브 잡스가 죽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여자예요. 저도 간절히 원하는 이혼이 성사가 된다면 아마 도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갑니다. 아바타 이번에 2가 나옵니다. 얼마나 벌어갈지 모르겠어요. 때로 나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캐릭터의 모습이 한국 경제의 3분의 1을 이끌어가는 삼성 그룹의 대표이자 에버랜드의 캐릭터였어.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은 삼성 에버랜드 컨설팅을 13년 넘게 했어. 13년 넘게 하면서 에버랜드 임직원한테 이 캐릭터가 뭐냐고 똑같이 물어보요. 에버랜드 임직원도 이게 뭔지 몰라요. 이름도 되게 촌스럽습니다. 킹포하고 꼴비에요. 약간 바뀝니다. 이부진이가 와서 약간 이뻐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모릅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3년 중이시니까 질문하고 대답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중요한 단어 첫 번째 전시학, 두 번째 관찰, 세 번째 실행입니다. 전시학. 최익도 사장님, 우리 꿈에 한 팀의 팀장으로 있을 때 회사 상무가 찾아옵니다. 상황이 안 좋으니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최 팀장이 그러는데 상무님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상무가 오더니 최 팀장 고민 안 해도 돼. 당신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그 팀이 다 나갑니다. 그 팀에 7명이 있어요. 7명이 있다가 인터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슈나이 하던 캐릭터 나와서 완성을 할래? 아니면 어쩔래? 그랬더니 3명이 애 있고 부모님 계시고 어쩌고 떠납니다. 넷이서 4년간 전치부심에서 만들어낸 캐릭터가 꼬르륵. 이 캐릭터의 특징은 지금까지 나온 전세계 캐릭터 중에서 가장 기이합니다. 몸의 60%가 머리에 40% 넘게 안경이 너무 기이해요. 한국에서는 어프로치가 약간 어려운데 유럽에서 찾아옵니다. 저 캐릭터 사냥감. 그래서 협상을 하는데 170kg 놓고 가는 거예요. 협상에서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하겠죠. 세상에서 한국에서 제일 강의하기 어려운 데가 없냐. 지역적으로 충청도예요. 가능은 안 보죠. 오늘 근데 더 힘든 건 안 보죠. 밥 먹는 데서 강의하는 거예요. 백지수표에서 끝까지 하겠다. 그래서 안 팔았어. 안 팔고 프랑스 그룹 애니메이션 그룹과 헤어지면서 안녕하고 헤어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얼른 와서 오프가 170표 열어봤어. 1조가 써요.
1조. 여러분 같은 거 있지? 1조에 8억? 말하죠. 그 판단의 기준이 월급쟁이냐 보험료냐를 판단을 할 겁니다. 아, 외국건 줄 알았습니다. 한국거래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제가. 지금 아침 일찍부터 07시부터 시작해서 전세계 모든 인류가 최소한 2만의 200명부터 일어나서 카톡 보고 메시지 보내고 문자 보내고 모든 인류가 먹고 살고 특히 스마트폰을 TV 보면서 60% 화장실에 갈 때 47%가 스마트폰을 들고 가요. 그 이유는 뭐냐? 외롭기 싫다. 어딘가 이어진 데서 떨어지기 싫다. 정말 무서운 얘기는 지금부터. 그럼 전 인류가 모두 의사결정하고 모두 쓰고 소프트웨어에 모든 내용들 전부 다가 Made in USA. 제가 현대 기아차 그룹에 가면 그 제목을 이렇게 바꿉니다. 현대 기아차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그럼 어떤 분이 우선 저 사람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인생 결코 그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애플 차 만들고 있어요. 페이스북, 구글 차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강의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바이에이션 로펠이 우수한 리더분들이 지금까지 성공한 한국의 방식이 제조 베이스, 하드웨어 베이스의 성공이었다면 앞으로 소프트웨어, 창의성, 디자인 이런 쪽으로 터돌아온다 하는데 게을러하지 마시라. 더 무서운 거 여기 보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맨 뒤에 빅데이터라고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조사를 안 받는 것 뿐이겠죠. 여기 보세요. 안드로이드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사례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안드로이드가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여러분이 쓰시는 갤럭시에 들어가는 오퍼레이터가 안드로이드예요. 야, 이거 만들 때 좋은 제조사랑 같이 하면 어떨까? 그래서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를 찾아가요. 여러분들 중에 이 사례를 듣고 아, 나도 그렇지라 그러면 이제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안드로이드 당시 임직원이 7명, 그 중에 2명이 한국으로 출장을 왔어요. 삼성전자 사업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내에서 몇 명 있어요? 7명인데요. 아니, 삼성전자가 어떻게 7명이 된 회사가 일하냐. 구글로 합병되죠. 아까 칩을 팔면 1센트, 폰을 팔면 1달러 내긴다 했어요. 2025년부터 안드로이드가 무료로 배포한 OS의 라이센스를 0.5불씩만 걸던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서운 얘기. 너무 무서운 얘기. 이 앞에 있던 회사의 오너와 창업자 전부가 유대인이에요. 그 얘기는 전 세계 인류 모두는 똑똑한 유대인들이 만든 플랫폼 위에서 외롭지 않다고 연결된 게 떨어지기 싫다고 폰 만지고 텔레비 보고 컴퓨터하고 이러고 있는 실상입니다.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그 미래는 얘한테 물어봐요. 저렇게 숫자는 2.0입니다. 이세돌한테 이기는 가 1.0이에요. 2.0은 1.0보다 퍼포먼스가 1000배 더 뛰어납니다. 각 분야에서 리딩을 하고 계신 리더분들 이런 인사이트에 대해서 뭔가를 얻어내지 않는다면 파워경제 여전히 제주 베이스의 터프한 성장 목숨만 드립니다. 따라서 음악을 하시면 DJ
디자인을 하시거나 창작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 카테고리를 많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한국 경제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왕 계신 모든 분들 어떻게 하면 그토록 민첩하고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직원들이 새로운 걸 시도하게 해주시고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배울 수 있게끔 그 루프를 만들어주세요. 직원들은 도전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도전이 있어도 충분히 즐겁게 느끼도록 도와주십니다. 또 출근해서 자신을 믿고 존경하는 동료들로 이루어진 팀과 제대로 미친 듯이 집중해서 멋진 일을 해내고 싶은 게 지금 세대들의 바람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직장에서 놀고 싶어 하지 않고요. 일하려고 합니다. 특히 제대로 배우려고 합니다. 어른으로 대접해 주시고 도전에 대해서 끝없이 소통해 주시고 한국 기업이 제일 못하는 것, 특히 리더분들이 제일 못하는 것, 극도로 솔직해지는 게 약하죠. 그러나 MZ세대들과 그들을 데리고 성과를 내고 싶으시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시고 극도로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방역 끝나면 꼭 물어보십시오. 어디까지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묻지 않으시면 됩니다. 극도로 솔직해지시면 됩니다. 격렬하게 토론하시고 원하는 미래를 지금 만들고 모든 포지션에 최적의 인재를 앉힌 건 여러분 몫입니다. 직원의 가치만큼 보여주시면 됩니다. 멋지게 헤어질 것도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2021년 제일 많이 요청받는 게 뭐냐면 그러면 MZ세대들한테 어떤 조직을 구성하게끔 끌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한거 많이 드릴게요. 애들이 축구를 좋아해요. 포트볼 좋아해요? 좋아한대요. 메뉴 좋아해요? 좋아한대요. 그렇게 프로팀처럼 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좋아하는 프로팀처럼 대화하고 프로팀에서 뛰고 못 뛰고에 대해서 아무 저항이 없듯이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셔야지 MZ세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중요한 제작가 문장입니다.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가장 훌륭한 자산이니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일한다는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는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문장으로 오신 리더분들, CEO이신 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로타리 신조처럼 기업 경영에서도 직원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절실한 관찰 실행이라는 단어 같이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첫 번째 절실함, 두 번째 관찰, 세 번째 실행. 다음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경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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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